안녕하세요. 돌검돌검TV는 연애 전문 방송으로 직접 공부하고 수소문하여 작성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 한류 열풍 속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취재 채널이니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가 응원하는 연예인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검돌검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런닝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런닝맨이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즐겁게 보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1일 방송된 런닝맨은 주요 광고 관계자들의 중요 지표인 2049 타겟 시청률 3.1%를 기록하면서 동시간대의 예능들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이날 방송은 신신당구 커플레이스로 꾸며지면서 소녀시대 써니, 가수 선미, 배우 김예원, 장예원 아나운서가 출연을 하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높였습니다. 이어 커플은 김종국 써니, 선미 이방수, 장예원 하하, 김예원 유재석, 지석진 송지호, 양세찬 전소미 씨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 레이스는 인간으로 위장해 멤버들 속에 숨어있는 예언자, 빛의 신, 어둠의 신을 찾아내야만 하는데 1위 팀에게만 빛의 신과 예언자인 이름이 서로 같은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다. 런닝맨 막내는 빛의 신이 아니다 라는 힌트를 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당 최고 시청률 6.2%를 기록을 하면서 최고의 1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다음주 방송에서는 레이스의 최종 결과가 공개되며 국내 팬미팅 런닝구의 무대도 전격 공개된다고 전했습니다.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에 방영된다고 하니까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근데 굉장히 옛날부터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요청하시는 모든 실험이나 요청을 특집으로 꾸며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일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양세찬 씨와 전소민 씨를 러브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앞서 두 사람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은근한 러브라인을 보이면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양세찬 씨는 전소민 씨의 은근한 애교에 도대체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말하면서도 싫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지난 1일 두 사람은 미션 도중 서로가 사귀자고 한다면 이라는 질문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좋다. 나도 좋다. 라고 대답해 런닝맨 멤버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어 전소민 씨는 양세찬 씨를 향한 충격적인 애칭까지 선보이면서 또 한 번의 러브라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렇네요. 어쨌든 런닝맨이 굉장히 화제가 돼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돌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